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국민이 공감하는 확실한 변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병무청. 최근에는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는지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 첫 번째.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과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네 곳에서만 운영됐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지난 7월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로 설치된 건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 전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이제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두 번째.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 입영자까지 확대 실시됐습니다. 2025년까지 연차별로 입영판정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세 번째.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자격 면허 종류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군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 자격 또는 일반 자격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는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도 모집병으로 지원 가능. 국가기술 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네요.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네 번째. 국군체육부대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 즉 선수를 병무청에서 모집 선발합니다. 그동안은 군에서 직접 선발했다면 올해 9월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국군체육특기병으로 모집 선발한다고 하네요.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다섯 번째.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그 외 분야는 연 5일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의 경우 업무 환경 및 난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같이 특별휴가 기간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여섯 번째.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안내 대상자로는 매년 18세가 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병역보충역 복무제도 등이 안내됩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일곱 번째.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 소집, 평상시 병력동원 훈련 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공정한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하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병무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